안녕하세요, 만빅입니다. 냥코대 전쟁 들어왔습니다. 깨져버린 맹수에서 몽무기를 잔뜩 잡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별바다에서도 왕창 나오잖아요. 이건 훨씬 쉽긴 하겠지만 뭐 어차피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계속 버텨가지고 20배율 몽무기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20배율 몽무기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훨씬 쉽겠죠? 딱 검은 적속성이기도 하고 달타냥이 나가면 참 좋긴 하겠지만 20배속 속성을 10배속으로 바꿔 10배속? 10배율로 바꿔봅시다. 공따를 시켜버리면 되잖아. 어디였어? 어딨지? 아, 노하다. 여깄다. 또, 검은 적 상대로 안쓸 수가 없으니까. 하데스도 나오는데, 노하다도 나와줘야죠. 그리고 얘 호무라가 멈춤이 있어서 넣긴 했는데, 어차피, 크로노스 때문에, 크로노스의 짧은 멈춤 때문에 다 나가리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나가볼게요. 이게 가격 소트, 순서대로 소트 간 데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자, 일단 초반엔 뭐돈 모으고 버티면서 어떻게 버티는 게 좋을까요? 배를 미친 듯이 채고 이렇게 버티면 되나? 쾅 하고 뒤로 밀려나는 거 아니겠지? 자, 봄버가 돈 벌어오면 그럼 무조건 배를 째는 것이야. 그렇다고 혹시 하이 에너지 같은 놈이 나오면 흑탄약을 내보내가지고 없애버리고, 아닌가? 매즈 같은 애 먼저 뽑을까? 매즈가 좀 위험한 애래가지고. 시간만 지나면 나오는 건가? 벽 두들기고 시간을 보내야 되나? 벽 두들기고 시간을 보내야 되나 보네요? 그러면은 본버 누리면 충분하겠지? 그리고 나가는 시간을 판단해 볼때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의 완벽한 계산. 16,000원이 딱 정확하게 벌려 있을 것이야? 아닐지도 모르고요. 일단 본버 겁나 세다. 거의 메인 딜러급 이 정도면 인정. 근데 여기 이 거리는 초신이 나오면은 성부할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러면 안 되고. 자, 이제 돈 많이 주는 놈까지 나와버렸고, 시간을 얼마나 끌어야지 20배율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벽이 쓰러지기 시작했군요. 얼마나 끌어야 되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네. 일단 너무 많이 모이고 있으니까 양돌이 한 마리. 아, 이게 밀당을 잘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없는데요?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미친 듯이 나오기 시작. 라인 밀 걱정 별로 없는 풀 엄청 긴애 하나 내보내볼게요. 그리고 고기 안 뽑을게요. 이거 보니까 이미 성을 부실 각인데? 근데 성 두들겨야지 하이 에너지가 나오는 건가요? 뭐 그건 상관없긴 한데 이미 성 부셔지는 각이죠? 망했죠? 보스라 좀 나와주세요.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미안하지만 얘는 다 죽어줘야겠다. 라인 바짝 당길게요. 큰일 나겠네. 다 죽어줘야겠어. 미안. 미안해 미안해. 다내 잘못이다. 하이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흑탄약으로 하이 에너지는 한순간에 삭제하도록 할게요. 하이 에너지 삭제하자마자 벽을 안 뽑으면은 뭐 터지겠죠, 모든 것이. 일단 벽만으로도 아직까지는 뭐 설몽이 잡는데 크게 문제 없고요. 설몽이가 공격력이 아니라 공격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하이엔을 잡으면 흑탄향도 죽이고 다시 버텨보도록 하죠. 눈가 바짝 붙었는데 한번 공격당했을 때 흑탄향이 뭐 공업이 된다거나 그러지 않는 거 보니까 뭐 여유 있는 상황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하이엔을 죽였다. 누가 나가는 게 좋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아, 이 흑탄향을 죽여야 되는데? 여기서 죽이면 너무 위험하니까 라인을 좀 밀고 죽이자. 시간이 너무 걸려. 좀더 강해진 다음에 도전해줘. 지금 강해져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편향이 죽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야.
죽어라. 오케이. 이 정도면은 딱히 밀고 나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밀면 안 되는데. 20배율인지 어떻게 알지, 근데 내가? 20배율인지 10배율인지 5배율인지 알 수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밀면 안 되고, 당겨도 안 되고. 이게 시간이 너무 걸려까지 나오면 20배율 된 건가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얘네 또 주어야 되나? 그걸 잘 모르겠다, 이 말이야. 20배율 됐어, 안 됐어? 하여튼, 뭐 엄청 수월하기 때문에. 얘네 더 이상 못 막겠다, 최주고의 힘을 보여줘, 뭐 이런 느낌 전혀 안 들거든요? 크로노스는 필요도 없겠네. 안정성 때문에 크로노스를 들고 왔긴 했는데, 그냥 하데스 혼자서도 처리할 수, 고기랑 하데스 정도로도 그냥 처리가 되는 그런 각인데요? 고기 없어도 얘네들 여기서 버틸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은, 그냥 느낌이었고요. 얘네, 그리고 출격 제한이었나보다. 엄청 미친 듯이 몰려 나오지가 않네요. 이제 좀 세지는 것 같아. 느낌 왔어, 세진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이제 20배속 밀고 나가는 거 가능? 시간이 너무 걸려 둘이나 나왔는데? 자, 호모라 멈추나 좀 볼게요. 근데 본버가 더 잘 멈추기 때문에 호모라가 멈추는지는 알아볼 수 없겠군요. 그리고 이 간판녀들 무속성 아닌가? 솔테냥한테 맞으면 금방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본버랑 양들이만 가지고 그냥 20배속, 20배율도 그냥 간단하게 버텨지는군요. 역시 요 별바다랑 그 마지막에 이름이 뭐였어? 어저께 했던 깨져버린 맹수랑은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는군요. 이 정도면 20배속 다 깬 거겠죠? 이게 얘네가 20배율이 더 세지거나 뭐 그럴 기미 안 보이죠? 이제는 뭐 놔줘도 되겠다. 일단 얘네 한 번만 다 죽여보고 안 뽑을게. 아이고, 근데 성 뿌시겠네. 안 뽑으려고 그랬는데 성 뿌시겠네. 아이고, 하데스님 자비 좀. 그래, 그렇지, 다 죽여. 얘네가 20배율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은 없는 듯. 간판녀를 죽여볼까? 간판녀 되게 튼튼해 보이는데? 그래도 양돌이는 뽑아줘야겠죠, 예의상. 왠지 크로노스만으로도 밀고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살몽이 20배율이 그렇게 세지 않군요. 어저께 했던 그 판에 나오는 살몽이가 배율이 더 높을 듯? 자, 간판녀를 죽여보자. 하나 죽었나? 벌써 아니면 두 개가 합친 건가 지금? 간판녀가 뭐 그렇게 잘 죽진 않는군요. 엄청 튼튼하네. 요번에는 흑탄양 때문에 성 뽀사질 듯. 아, 크로노스도 원범이구나. 성 뽀사지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군요. 할 수 없지 뭐. 바이바이. 어떻게 밀당을 잘해가지고 20배율 살몽의 위력을 보려고 그랬는데 20배율 살몽이가 좀 허접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네요. 크로노스 뽑지 말걸. 어쨌든 뭐 항상 뻘짓이 항상 재밌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 생각 외로 될 수도 있죠. 겁나 약하네. 자,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